안녕하세요. 저는 출장도색의 나비신당입니다. 오늘은 네일아트를 받으면서 전사를 한번 봐볼 건데요. 재미있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출장도사를 통해서 나비신당 찾아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기가 되게 세신 편이에요. 저 세요? 저는 저 안 세다고 생각하는데. 센 편이에요. 저 그런가요? 본인 성향 자체가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 내향적이시고 네. 카리스마 있고 좀 할 말은 딱딱하는 스타일이 그렇죠. 있는 해요. 네. 호불호가 강하고 네. 여기 터줏대감님도 엄청 강하시고 그래서 장사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이랑 잘 맞는 터줏대감님이 계셔서 이 자리에요? 네 그렇죠. 집터는 좀 뜬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럼 집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집을 옮기시는 게 좋으시고 올해 문서운이 들어오셔서 네. 집터는 옮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떴다고 하시거든요 집자리가. 집터전이 본인 마음도 떴고 그건 맞아요. 제 집에 좀 애정이 많이 네 많이 식었어. 위치는 어디쯤이 좋을까요? 본인이 워낙 기가 세고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터전이다, 내 터전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내 발걸음이 닿는 데가 내 집이에요. 촉이 좀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많이 좋죠. 네. 본인 느낌으로 다 알아요. 제가 유튜브랑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격이 막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를 계속 해도 괜찮을지. 그럼요. 그 성격 내향적이신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유튜브를 계속 하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생각보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되고. 맞아요. 제 생각보다는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운 때도 있고 솔직히 본인의 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그거에 잘 따라주시는 거죠. 그럼 유튜브를 계속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본인은 누구한테 조아리는 거 잘 못하고 네 그래서 혼자 일해요. 혼자 일을 해야 돼요. 사업하셔야 되고 원래부터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해도 저는 좀 제가 주인인 것처럼 일하고 맞아요. 그랬던 성격이라서 그런 성격이 네 조금 꼰대 기질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이 그 저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저는 제 인생이 제일 소중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종교도 없고 저는 저만 믿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그렇죠.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성격이 많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딱히 그냥 맞아. 저는 저만 올바르게 잘 살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누가 나를 뭐 오해를 해도 뭐 그냥 그래 나만 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애기 아들이 봐도 이 엄마야는 보통이 아니래. 본인도 욕심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적인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 성취감 느끼는 그렇죠.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늦게까지 일해도 별로 안 피곤하고 근데 집에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 에너지를 밖에서 다 쓰나 봐. 집에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또 가게 출근하면 또 안 피곤하고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고민 되게 많이 갖고 오시죠? 그렇죠. 고민 상담 제가 되게 많이 하죠. 손님들.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맞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잠을 잘 안 자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웬일이야.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제가 처음에 샵을 오픈하고는 거의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2시간밖에 안 잤어요 하루에.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져서 나이를 점점 먹으니까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로 자는 시간을 늘렸다가 넣어주세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또 다시 2-3시간 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대로는 내가 롱런을 못하겠다. 그렇죠. 네, 너무 금방 이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그러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영업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주 4일밖에 안 해요. 네, 가게를 주 4일밖에 안 하고 나머지 3일은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바쁘게 지내시는구나. 네, 근데 쉬는 날도 사실 하루 정도는 늦잠을 자는데 그 외에는 보통 그 늦잠도 제가 아침 막 한 7시까지 편집하다가 자서 늦잠 자는 거지. 웬일이야. 넣어주세요. 근데 출근할 때도 거의 새벽에 한 6시쯤 자요. 6시쯤 자서 9시 반 정도에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되세요? 근데 일할 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대박이다. 네. 저는 일할 때 손님들한테 텐션 떨어져 보인다는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처음 뵀는데 전혀 그렇게 잠을 적게 주무시는지 몰랐고 티가 잘 안 나는 티가 안 나요. 네. 티가 진짜 안 나요.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손톱용은 아니에요. 수채화 물감이에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직업병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통이 좀 있어요. 제가 조화를 지금 같이 타고 있거든요. 두통도 있고 조금 약간 미식거리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아파요. 그래서 전 좀 집순이거든요. 근데 조금 할머니가 산바람도 쐬야 된대.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등산이에요. 다른 건 전혀 안 하는데 진짜 가끔 가다가 산에 한번 갔다 올까 하고 뭐 물론 자주는 안 하고 뭐 가끔 하셔도 연례 행사긴 하지만 넣어주세요. 저는 아픈 데를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위 조심하라고. 왜냐면 똑같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점사를 보다가 똑같이 느껴져가지고 그 시어머니이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왼쪽으로 다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마비가 온 거예요. 저도 같이. 어머머. 그래서 마중을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어머머.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아픈 게 같이 느껴지면 너무 힘드시겠다. 힘들죠. 몸적으로. 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무당되고 나면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샵엔 진상이 없어요. 안 오세요. 역시. 오시면 손님들이 오시면 다 엄청 착한 분들만 오세요. 진짜 터줏 대감님이 살리셨네. 그래서 손님들도 다 착한 분들만 오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유튜브가 사실 익명이니까. 그렇죠. 막 댓글을 막 악플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럼요. 채널들 보면. 근데 또 저는 채널 댓글도 다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아 이런 악플러 없는 이런 클린한 댓글. 와.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로 막 큰 수익을 얻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힘이 되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인복은 있나 보다. 인복 있으시죠. 그러니까 솔직히 돈복이 없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욕심 내시면은 브랜드 같은 것도 솔직히 만드실 수 있고 그런 팔자신데 뭐든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형상이 보여져요. 솔직히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그래 할머니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만져야 되니까. 뭐 하나는 때려치고 해야 된다 그러시니까. 이걸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또 갑자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 메인인데. 그러니까요. 그 유튜브 편집 같은 경우도 못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든지 뭘 못 맡겨요. 네.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전 저밖에 안 믿어요. 저는 사실 은행 제가 은행도 안 믿어요. 와 대단하시다. 저는 이제 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은행도 안 믿으시면은 은행도 돈을 안 어디다가 믿어서 맡기시는 거예요? 돈을 100% 은행에만 넣어놓지는 않아요. 대단하시다. 집에 현금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뭐 이런 사이버 공격 때문에 통신망이 먹통이 됐어. 그러면 진짜 난리 나죠. 맞아요. 아무것도 못 사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또.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믿거나 막 이러진 않아. 이게 묘하게 제가 무당인데 이게 설득돼요? 설득이 돼요. 저기요. 또 이렇게 얘기해보면 되게 외향적이신데. 그래서 제가 MBTI가 ISTP예요.
거짓말. 다 이 반응이에요, 손님들. 언니가 아이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손님들 중에 되게 내성적, 낯 많이 가려서 네. 여기에 처음 와보셔서 막 네. 말씀 되게 없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요? 이렇게만 네. 하시는 분들. 네. 두 번째 올 때부터는 수다쟁이로 다 바뀌어요. 아. 저랑 같이. 근데 또 저도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하는 사람과 진짜 아 나한테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낄낄빠빠 잘해요. 눈치도 빠르시고 기도 세고. 할머니가 욕심 많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그래서, 받으면서 또 뼈저리게.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이런 제품 사느라고 한 달에 진짜 최소 100만 원 이상씩 썼는데. 어머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다행히 이제 메꿔진 협찬 같은 협찬. 아유 협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게 금전적으로는 절약이 많이 되고 있죠. 다행이다.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좀 마인드가 그게 있어요. 이런 가격 있잖아요. 가격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 샵을 싸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샵을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근데 돈 아까웠어 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기 좀 비싸 근데 돈이 아깝진 않았어. 좀 이런 마인드라서. 뭐 왜냐면 뭐 비싸고 싸고는 정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돈 아까웠다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씨, 거기 너무 비싸 뭐 이런 거에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근데 거기 되게 잘해. 맞아. 그 뒤에 그 말이 붙어야지. 맞아 맞아요. 비싼데 되게 잘해. 거기밖에 못 가겠더라. 우와. 고체 수채화 물감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구독자 여러분한테 편지를 쓰고 싶네요. 무슨 편지를 쓰고 싶네요. 여러분 여기서 안 받으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정말 이대로 잠깐 있을게요. 마를 동안. 제가 드디어 인생 내일을 봤네요. 정말 진짜 고민 상담 해드리러 왔다가 인생 내일을 받고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니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요 진짜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칭찬을 해주면 막 미쳐버리겠어. 막. 아니 진짜로 손톱이 영원히 안 길렀으면 좋겠어. 안 자랐으면 좋겠어. 어머 한복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좀 동양풍이라서. 그럼 저는 그냥 지금처럼 쭉 이대로 하면 될까요? 이대로 하시면 너무 좋죠. 이대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되 좀 더 뭔가에 욕심을 하나라도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욕심을 또 낼까? 지금도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더. 근데 지금도 근데 몸이 또 부족해 보이시니까. 근데 진짜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그 손님복. 손님복이 진짜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목표에 완전 완벽하게 정말 내 목표를 이뤘다면 네. 그래 이제쯤은 아기를 낳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계속 끝없이 목표가 생겨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괜찮아. 내 목표는 영원히 이룰 수 없어. 맞아. 이거 끝나면 저 목표가 생기고 맞아요. 저 목표가 끝나면 이 목표가 생기고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재미나시겠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실 일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네.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일을 하면서. 진짜 천직이시다. 네. 근데 그 제가 그 내향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에너지를 일하면서 다 쓰나 봐요. 쉬는 날은 몸이 아파요. 그것도 진짜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쉬는 날은 진짜 일할 때는 정말 쌩쌩한데 쉬는 날은 좀 살짝의 몸살기? 막 긴장이 풀려서 힘 하나도 없고 막 내향형인 사람인데 손님들과 있을 때는 외향형처럼 살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아까 전에 아이라고 분명히.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널브러지는 게 몸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렇대요. 체력을 충전하려고. 그래도 오늘 사실 조금 이게 긴장했거든요. 긴장하셨어요?
안 좋은 말만 아, 우르르르 나오면 어떡하나. 좋은 얘기만 우르르 나왔죠. 좀 긴장을 했어요. 네. 아씨, 너무 센 얘기들은 좀 편집을 해야 되나? 네. 막 이러면서. 좋은 얘기만 우르르 나와서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아, 네. 아, 다 집어넣고 싶네. 저 당황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손님들한테, 언니, 그, 얘기할 때 촬영하기 전에 좀 합의를 볼까요?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합의를 볼까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다행이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아니, 머릿속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하신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 거를 실현해낼 그 시간적 여유와 체력과. 아,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있대. 왜냐면 저는 제가 일하면서 불편한 거를 잘 못 견뎌요. 네. 그걸 해결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거. 이제 불편하니까 내가.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게 딱 설치할 수 있는. 근데 삼각대 형식으로 된 거는 설치가 오래 걸려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안 넘어지기까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네. 구도 잡아야 맞아요. 되고. 그걸로 촬영, 이걸로 이제 제가 샘플 만든 걸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도 하면 되죠. 속눈썹 용으로 긴 것도 있어요. 우와. 사실 이런 거를 고민 상담 안 하는데 고민 없어요. 어, 너무. 그러니까 할머니가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스타일. 피디님 이거 잘 먹... 잘 먹었어.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희 할머니가 악담하는 할머니예요. 악담.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예요. 욕쟁이 할머니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노력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 어디? 어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목표는 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만 명을 이루고 나서의 목표는 지금 5만 명이에요. 두 번째 목표는 5만 명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5만을 이루면 그 다음 목표는 10만이에요. 그쵸. 목표는 목표. 그죠.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 맞아. 아, 실버 받으시면 진짜 기분 좋으시겠다. 그쵸. 그 갖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막상 가지면은 막 엄청 그 기쁨이 오래 가진 않아. 아, 진짜 이런 일 처음이야. 보통 평소에 어떤 일 많이 하세요? 저 맨날 풀칼라 있죠. 아. 와, 금미스트다. 짠, 짠. 와, 스포이드다. 여러분,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꼭 받아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 이건 정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짠. 바둑 소리 바둑 소리 바둑 소리 바둑 소리